도착. 감사합니다. 이야, 쌍화! 참돔 짱콩. 가족 완전 체납해. 짠! 이거 어떻게 뜯어? 자, 여러분. 저희 지금 아침 엄청 일찍 새벽부터 지금 현재 시각이 몇 시예요? 지금 5시 13분. 엄청 꼭두 새벽부터 저희가 어디를 가냐면요. 오늘은 조현이 남동생이 5개월 만에 이제 휴가를 나오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가 이제 나오니까 저희가 그쪽 근처까지 가서 이제 픽업해서 서울로 오는 걸로. 7시 반에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밥 먹고 나오나 봐? 그치? 밥 먹고 나와서 저희가 이제 갑자기 뭐 들려요? 그래서 엄청 오랜만에 동생 봐가지고 오늘 아마 동생 데리고 와서 저희 집 이제 구경시켜주고, 왜냐면 이제 군대 가면서 이제 많은 게 뭔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좀 쉬다가 나중에 저녁에 어머니 아버지 퇴근하실 때쯤 이제 집으로 가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올 것 같습니다. 요 비모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 계속 보여. 가자. 출발. 우리가 더 신났어. 왜 저래? 공기가 좋네. 공기가 엄청 좋아. 저희가 보고 있는 풍경인데 여기는 아까 보니까 16도예요. 짱 추워요. 긴팔 안 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 아저씨. 먼지라도 좀 밀게. 그래. 우리 차. 아빠 먼지 밀려줘. 밀리자. 먼지 들어온 것 봐. 뭐가 나오는데? 더러워. 우리 집 주변에 공사하는 데 많아서 그래. 흙먼지가 좀 많이 쌓였네. 먹을라. 먹을라. 말이나 자꾸 해주세요. 추워 이거 파카라도 입든가. 먹을라. 아 이거 깔고 앉아 있을까? 엠바야! 엄마 엠바야! 이렇게 앉아서 어디서 왔어? 아니 여러분 여기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척박한 곳이라 그래야 되나? 여기에다 저거 깔고 있으면 여기 있겠다. 여기 깔고 너도 하나 깔고 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냥 딱 기다리는 거지. 뭐 웃어 이러면서 추책이야 정말. 어디서 오는 거야? 여기가 거기야 맞아? 이상한 데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응? 이상한 데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 여기 에. 맞아. 야, 쿠. 여러분 오늘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슝슝슝. 장대현이야. 야, 어쨌든 여기 안에서 자기가 걸어 나오고 있을 거래. 좀 많이 걸어야겠다. 여기 앞으로 2km라는데? 2km 엄청 먼데? 드디어 탔어요. 대박.
엄마한테도 전화해야 되는데. 아, 성악 오랜만이네. 완전 5개월 만이라니까? 5개월이던데 거의? 5개월 넘었지. 5개월 조금 더 넘었다. 나중에 집 가서 제대로 봐야 살쪘는지를 알지. 맞아. 그치? 지금 잘 못 봤어. 아직은 몰라. 나 63인가 64? 저번에는 54였잖아. 거의 54였는데 그때는 지금 63이면 10kg면 많이 찐 거지. 정상범주지. 그치, 이제야 정상범주에서 도 그래도 마른 거 아닌가? 정상범주에서도? 드디어 우리가 여기 충고석에서 꺼내는. 근데 길 걸어오면서 우리가 픽업한 게 너무 웃기다. 우리가 더 안에 들어가면 그거 민간인 통제소 있는 거지. 네네네. 거기 차 댈 데가 있어? 그냥 옆에다가. 아, 그냥 댈 데 있어. 우린 아예 없을 줄 알고. 그러니까. 짠. 이야. 이야. 우와. 우리 집 처음 왔습니다. 오, 실. 어, 신발 좀 약간 벗어 보면 딱 티가 나는데? 촉촉 막 이렇게 하는데? 우와. 미친데 누워봐. 여기 앉아봐. 진짜 푹신하다. 그치? 헐. 완전 다르지? 어. 진짜 이렇게 딱 날아가서 뛰잖아? 그러면 진짜 완전 편해. 뛰어봐봐. 이야. 편하지? 와. 완전 편하다니까? 와. 근데도 이런 거 써야 돼. 그래서 군복이 좀 어울리네. 뭔가 이제. 뭐 예전 사진 봤을 때는 뭔가 되게 막 약간 동 떨어져 있었는데. 맞아. 아니 뭔가 디테도 뭔가 듬직해졌어. 진짜 근육이 많이 생긴 건가? 오. 생겼다니까. 남자가 된 느낌이랄까? 좀 옷 좀 갈아입고 편하게. 그래. 좀 쉬어. 가서 또 바뀐 집도 구경하고. 가. 이따 봐. 좀 이따 봐. 아, 들어가. 오늘의 오디디. 너무 바보 같아. 여러분, 저희 오늘. 저희 가족이 드디어 완전체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쪽끼로 조연이 하나 가족인 것처럼 맞췄어요. 잘했어요. 네. 고니가 이거 쪽끼 자기는 처음 입어본다고 그런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데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늘 3시 뒷자리에 이어서 인사해. 안녕. 되게 불편한 거 시키네. 너도 안녕해. 안녕. 날씨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 가을 날씨. 완전 진짜 메이플 소리 같아. 괜찮은 거 같은데? 근데 이 검은색? 아니면 너 이걸로 할 거야? 나 이거 하얀색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옆에가 내렸다 갔다 하는 거. 네, 옆에는 뚫리는 거예요. 괜찮네. 주머니 이렇게 넣는. 사이즈 라지가 딱 괜찮네. 나도 라지 하면 되겠다. 이거 예쁘지? 머니는 검은색 입고 너는 이거 입어. 그렇게 해야 돼. 그래. 뭘 야, 너무 똑같이 입고 그런 거 아니고. 너는 그거 입고 머니는 검은색 입고. 저 내가 이렇게 꼿꼿하 다녀. 꼿꼿하 다녀. 아빠 껌딱지야. 뜨덕뜨덕. 추진력을 확인해 보내자. 엄마가 오빠 이거 입으니까 엄청 젊어 보이는데. 대학생 같다고 해. 어, 대학생 같대. 어? 어? 솜사탕? 솜사탕은 아쉽지만 여기서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놀러 가서 먹죠 뭐. 우리도 여기 보이지롱.
저기요? 남동생이 이제 군대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장갑 없이 하다가 손목이 좀 그래 이거야 이거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끼고 해야 되는데 뭔 색깔로 해야 될까? 약간 검은색? 검정색? 이게 근데 귀 빨개진 것 봐. 아니, 힘든데? 아 웃겨. 머리. 아이고. 머리 왜 떼는데? 아니 흉내만 달라 했는데 총을 던지. 딱 손목까지 되겠네. 오, 어, 이거 좋은, 이거 어때요? 이거 손목까지 이렇게. 어, 그러니까, 어, 그래. 이거 좋다. 어, 어, 이걸로 해야겠다. 어. 끝. 오, 딱 가운데 멈춰야지. 오. 여기 힘이 엄청 들어가네. 엄청 힘들어 이거. 매형이 사줬네 매형. 나중에 오빠가 줘 상은이한테. 네? 대박. 어, 짱 징그러운데 뭔가? 어, 손 움직이다 손. 어. 우와. 오늘 완전 범생이 컨셉인데 이렇게 이러니까? 어, 공부 잘할 것 같아. 써봐봐. 윙고. 어, 완전. 색? 빨간색? 당연히 레드지, 레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아, 뭐야. 엄청 신기하다. 잘 만들었다. 잘 부실 것 같아. 어. 오. 오. 왜 어울리지? 오. 어울려, 어울려. 봐봐. 약간 복학생 오빠 같은데? 이거? 이게 참치 아니야? 이거는 참치 먹으러 하래. 이게 참치야? 이게 참치래. 어. 오. 맛있겠다. 태국튀김. 타코야끼야 저거는? 저건? 아니네. 치즈볼? 치즈볼이래. 무슨 치즈볼이 들어간 건? 타코야끼 생겼잖아. 닭강정 하나 먹을까? 그래 닭강정 하나 먹자. 나 치킨 먹고 싶어. 얘 치킨 먹고 싶어. 새우 싫어. 조금씩 먹지 뭐. 조금씩 먹고 남으면 나는 집에 싸가. 어, 난 이거 좋아해. 와 우리 다 제디들인가 봐. 우린 여기 아니. 아, 여기 다 벌려 있는 거야? 응. 아, 이야. 참돔 짱콩. 우와. 대박. 여기 참돔. 저거 참돔이야? 어, 빨간색이 참돔. 아. 쟤는 이제 줄돔. 줄무늬. 잘하네. 줄돔. 오, 우리 거네. 이거 어디다? 어? 너? 이거 일단 해줘. 일단 오빠 이거 어떻게 넣어? 근데 잘 될게. 아 고마워. 아, 여기다 할까? 우와 대박. 뭔가 한거 하나 더 있지 않나? 어디 매운 닭 거리 아니야? 아닌가? 오 이거 전복해. 우와 전복. 이야 간장. 이야 많이 넣어. 장난이다. 아 이게 상추인가 본데? 쌈? 상추라고? 아니야 그거 이거 매운탕. 짠 우리 가족 완전체다. 짠. 운동할 때 쓰라고 형이. 응. 이거 비슷하게 맞아야 돼. 손에 좀 힘줄이 생겼다. 많이 생겼어. 좀 운동 확실히 했네. 뭐 들어가네. 괜찮아? 그럼 손목도 좀 잡아주고. 그 부서 때 약간 껴. 꼭 쳐야 돼. 이거 이상한데? 어, 좀 이상한데? 장구 바늘
끼니까 이상하지. 진짜 엄마들이다 엄마들. 어 그래 이거지. 그래 찾아서 들어가네. 이 느낌이지. 아 그래.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 이상했는데 선물 받은 거라 말 못하고. 이상한데. 고맙긴 한데 이상해. 정말 뭘 못하고 형이 사주 따로 한데 또 이상하니까. 아 난 나 아니 난 이상한 게 아니라 껴본질 느낌이. 껴본 적이 없었으니까. 어, 이게 맞나 싶어서. 이게 딱 편해? 오. 표정 이렇게 바보같이. 이제 좋아 이제 좋아. 아 이제 좋아. 그래, 이제 이렇지. 좋아. 그래 그래. 다행이네. 언니가 좋아하는. 프라이크를 올려드릴게. 넵. 좋을 것 같은데. 버프 올려놓고 프라이크 넣고. 소세지 완전 맛있게 됐어. 됐어? 와. 와. 진짜. 야 이거 진짜 캠핑 소세지인데. 진짜 캠핑인데. 와. 오빠 비주얼 미쳤다. 안주 서비스입니다요. 와우 양구야. 양은 미쳤는데? 양 진짜 많지. 거의 양처럼. 거의 사육 아니야 사육? 맛있나? 맞아. 순대도 하니 맛있네. 먹고. 아 진짜 꾸는 거 같다. 약간 숯불에 구운 거 같다. 숯불향이 약간 나는. 맛있어. 3차다. 아 좋다. 이거 어떻게 뜯어? 아 못 뜯어. 레츠기린. 어 다 뜯어. 나 엄마랑 재현이 아니었으면 안 뜯었다 이거. 멜 때까지. 가격이 너무 딱 보이는 거 아니야? 오 나온다. 이야. 이야. 이렇게 생겼어. 이게 돌리는 거지. 이렇게 딱 착. 안해 안해. 텍스 열려. 안해. 이쁘네. 오 이쁘네. 끈이. 끈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와. 이거. 끈만 100만 원이야. 그래서 나 이거 나 이거 다 올라 배 맞아볼래? 오빠가 이거 벨트로 쓰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약간 이제 이렇게 내려서. 카메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안에가 막 엄청 크진 않네. 그래서 들어가면 다 들어가긴 하겠다. 와 재질 좋네. 통이니까. 그치. 좋네. 난 이게 특이하다. 돌려봐봐. 느낌 좋지? 치열감이. 와 이 소리가. 착착착착착착착. 다시 고이 싸놔야겠다. 고이 싸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 가요. 네 가세요. 정리하러 갈까요? 배 너무 부르다요. 그러니까 나도요. 아휴. 배를 꺼트려 먹은 거 하나 있긴 하지. 뭐야? 네. 통통.